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호빵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빵수세미 이름은요, 코스모스 호빵수세미고요. 이 코스모스 호빵수세미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코스모스 꽃을 좀 만들어달라는 구독자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큼지막한 호빵수세미를 또 좀 만들어달라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코스모스 꽃을 넣어서요, 호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넉넉한 형식의 호빵수세미가 나왔고요. 이 호빵수세미는 안에 들어가는 코스모스 꽃 색깔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잎사귀 부분에서 색깔을 좀 연한 색에서 진한 색깔로 변하게 해요. 색상을 두 가지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잎사귀에서 두 가지의 색상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가운데 중심에서 노란색을 가지고 꽃 중심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꽃 중심 또 테두리 부분은 좀 진한 색깔로 갈색을 넣어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사를 사용해서 금사로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사 갖고 계신 분들은 갈색 굳이 않으셔도요. 색상이 같은 톤으로 진하게 나오는 애라서 금사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갈색을 가지고 테두리 부분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 호빵수세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호빵수세미는 코스모스 뒷면에 놓은 약간 초록 색깔의 잎사귀들을 넣어서요, 좀 푸릇푸릇한 모습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엔 이 테두리 부분부터 뒷면은 여기 앞에 라인에 들어갔던 흰색을 그대로 썼습니다. 호빵을요, 옆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단 넣어서 모양을 좀 내줬는데요. 이 장식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흰색을 가지고 짧은뜨기를 단을 넣어주셔도 되는 거라서 요 테두리 부분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전체 들어가는 색상은 총 6가지의 색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가요. 꽃잎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색깔은 좀 6가지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크기도 큼지막한 형식으로 호빵수세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스모스 호빵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호빵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로 저는 노란색을 사용을 했고요. 노란색 실 가지고 오셔서 매직링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사슬 하나 주시면서 편하신 대로 시작은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라서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이 3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이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가운데 중심에서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8코가 나옵니다. 기둥코를 포함해서 8코고요. 이렇게 실을 감아서 다시 이 첫 번째 코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3개고요. 그 다음에는 4개, 5, 6, 7, 그 다음에 마지막 코죠. 8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3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심은 아주 소량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진한 색상을 갖고 오셔서 테두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금사가 있으신 분들은 금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갈색 실 같은 약간 좀 진한 색상의 실이 있으시면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갈색 실을 갖고 왔고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슬코, 여기 사슬, 코가 있는 자리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새로운 실을 하나 끌고 오시면서요. 바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도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코 하나에서 요 사슬 3개짜리 줄이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이 하나, 둘, 3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옆에 코로 가셔서요.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새겨주시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각각의 코가, 이 코가 전체 8개잖아요. 그래서 8개의 이 코 위에다 줄들이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줄 8개를 우선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슬 3개짜리가 나왔고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다가 바늘 찌르시고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실은 좀 많이 잘라내는데요. 호빵수세미라서 안쪽으로 자투리 실들은 들어갈 거라서 이 실 정리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긴 애들만 좀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 바느질 하실 때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요. 적당한 길이로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이 올라가는 자리까지도 다 나왔고요. 이제는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꽃잎 들어가는 색상 중에서 좀 연한 색깔부터 갖고 와서 잎사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분홍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시작은 나무 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요 줄, 사슬 세 개로 걸려있는 이 줄 있죠? 여기다가 꽃잎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로운 실을 갖고 오셔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한길긴뜨기 기둥코고요. 실을 감아서 이 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 위에서는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세 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두 개를 주셔서 사이를 좀 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줄 있죠. 이 옆에 줄로 넘어가셔서요. 이 옆에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세 코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 코를 넣고 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줄 위에요. 한길긴뜨기 개수는 전부 세 코씩을 넣어서 이 여덟 군데에다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씩 주시면서 공간을 좀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자리까지 또 잎사귀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위에요. 한길긴뜨기 세 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의 첫 번째 단이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처음에 기둥코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요.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라갔던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고랑뜨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고랑뜨기 들어가려면 여기 자리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랑 사이로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라서 기둥코 사슬 3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두 코가 나왔고요. 실을 감아서 이번에 옆에 고랑 가시면서 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에서는요. 꽃잎의 두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가 총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래서 요 공간을 좀 넓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이 첫 번째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또 2개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랑에서도 한길긴뜨기는 두 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단에서 네 코가 나오면 사슬을 하나,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단도요. 고랑에다가 떠주시는 거 똑같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잎사귀 있는 데까지 두 번째 단을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잎사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슬 두 개를 주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는 여기 기둥코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좀 진한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잎사귀 마지막 단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홍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요. 전 자주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시작은 이제 세 번째 단도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되는데요. 세 번째 단만은 앞걸어뜨기 들어갈 겁니다. 앞걸어뜨기를 뜨는 이유는요. 색깔이 이 코에다 넣으시면은 분리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색이 은은하게 변하지를 않아서요. 마지막 단만 앞걸어뜨기 할 거고요. 이렇게 네 코가 있는 중에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뒤에서 몸통 이 고랑 쪽으로 머리를 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새로운 실을 하나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시면서 사슬을 여기서 세 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앞 걸어뜨기를 시작을 하고요. 실을 또 감으셔서 그 다음 코에서도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세 번째 단에서는요. 코의 개수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색깔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을 걸어서 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번째였죠. 이번에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앞 걸어뜨기로 해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이 또 하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를 좀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잎사귀로 가셔서요. 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이렇게 앞을 걸어서 여기서도 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앞걸어뜨기가 필요합니다. 둘, 그리고 그 옆으로 가셔서도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길긴뜨기죠. 여기서도 앞걸어뜨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 끝난 다음에 사슬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은 좀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스 잎사귀에 세 번째 단이 꽃잎으로 마지막 단이고요. 마지막 단에서도 코는 늘어나지는 않고 네 코에 사슬 두 개씩 주시면서 이 마지막 꽃잎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모스 마지막 세 번째 단까지 다 떴고요. 네 코에 사슬 두 개까지 왔습니다. 앞걸어뜨기만 전부 다 들어간 거고요. 마무리하실 때도 앞을 걸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서요.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를 뒤에서 고랑 쪽으로 머리가 나오고요.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스모스의 꽃은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는 라인들을 좀 넣어주시면서 꽃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을 갖고 오셔서 라인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얘네들을 이제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꽃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코스모스 꽃은 어디서 이 라인을 넣어주시느냐 아니면 어디서 넣어주셔야 되냐면요. 이 가운데에 노란 색깔로 여덟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걸어놨었잖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사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코가 있는 사이 여기 바늘을 이쪽 한쪽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네 코 바로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서 실을 좀 끌고 오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고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사슬을 다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로요, 줄을 길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시작했던 자리 옆에 꽃잎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맨 위에 세 번째 단에요. 이 네 번째 코가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코가 있어요. 앞걸어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흰색 라인을 이 네 번째 코에서 묶음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는 끝머리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세 개를 우선 먼저 주세요.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랑으로 들어가서 고랑에다 이렇게 바늘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 이 볼록한 애가 여기서 하나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고랑으로는요. 가운데 자리에서는 사슬 네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사슬을 주셔서 그 다음에 옆에 고랑 가시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끝머리 코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요 위에 톱니처럼 생긴 애를 또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이 세 개로 줄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코 있죠.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 뾰족뾰족한 잎사귀들을 여기다 위에 코에다 다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이 여기서 또 다섯 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요. 이 줄을 쭉 내리셔가지고 지금 여기 또 세 코가 물려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고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쏙 빼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다시 사슬 다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꽃잎이 있죠. 옆에 꽃잎에 보시면 맨 위에 단에 세 번째 단에요.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으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이 첫 번째 코 위에서 이 흰 줄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3개를 주셔서 그 다음 코죠. 이렇게 코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고랑에다 이렇게 통째로 걸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3개를 사슬 3개로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뾰족한 애는요. 키가 조금 커야 해서 사슬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고랑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다시 사슬을 3개로 키를 좀 줄여주세요.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코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이 코스모스의 끝부분에 뾰족뾰족한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5개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내려갔다가 바로 사슬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겹쳐지게 만들어주셔야 잎사귀가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사슬은 5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5개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사슬 3개, 사슬 4개, 그 다음에 다시 사슬 3개씩 해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서요. 이 코스모스 꽃 좀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주변에요. 전부 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들을 다 둘렀습니다. 코스모스 꽃을 표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슬 5개짜리 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있죠? 요 자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바삭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실은요. 앞부분에서 들어가는 장식용 흰색은 다 썼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뒷면, 테두리면 이런 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한 번 더 사용을 할 겁니다. 우선은요. 이 꼬랑지 실들은요. 이 꽃 뒤쪽으로 다 빼주세요. 이거 호빵수세미라서 얘네들은요. 그냥 뒤에다가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다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이 뒤에 있는 애도 하나 마저 뺄까요? 현재 이렇게 뒤쪽으로 꽃잎 뒤로 다 빼주시고요. 이제는 연두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요.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한 모습을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두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하시냐면 이 꽃잎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사슬 4개로 볼록하게 올라온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 뒷면에다가 살짝 바늘을 끼우셔서 이 자리에서부터 연두색 실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실을 끌고 오시면서 바로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제는 꽃잎하고 꽃잎 사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사슬로 줄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진한 색은 세 번째 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홍색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단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줄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대로 다시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서는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오고요.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나면 사슬을 또 두 개를 주시면서 공간을 벌려주시고 이렇게 돌리셔서요. 옆에 꽃잎에 가셔서 가운데 자리에요. 이 볼록하게 뾰족하게 올라온 자리 쪽에 코에다 바늘 넣으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로 줄을 하나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연두색이 살짝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수세미 실은 털들이 있어서 이 실이 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시면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그래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보시면은 이 진한 색하고 연한 색 두 개의 줄이 이렇게 지나가죠.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으셔갖고요. 두 번째 밑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또 그 자리에다 넣어서 둘. 한길긴뜨기 두 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개의 사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꽃잎 머리에서 한번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묶음을 해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연두색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넣으셔서 그래서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테두리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두 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도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다 바늘 찔러셔서 여기서도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도 잘라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두 색깔까지 다 넣으면은요, 앞면의 모습은 다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옆면하고 뒷면 호빵 수세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면하고 뒷면은 제가 흰색을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옆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흰색 실을요, 우리 아까 여기 라인 만들고 잘라놨던 애를 다시 갖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코드를요, 많이 넣어주실 건데요. 테두리 부분이라서 많이 넣어줄 거고요. 넣어주는 위치는 여기 사슬 두 개로 공간이 이렇게 벌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코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한쪽에다가 흰색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죠.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에서는 총 네 코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을 바로 감으신 다음에 이 옆에 줄로 넘어가세요. 이 두 코 자리는 여기에다가는요, 코를 넣지 않고요. 빈 줄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네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둘, 그 다음에는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해서 네 코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사슬이나 이런 공간을 벌리지 않고 그대로 코만 들어갈 거고요. 네 코 뜨시고 난 다음에 옆에 줄로 가시면서 옆에 줄에서도 또 네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꽃잎, 그러니까 꽃잎을 기준으로는요, 꽃잎 뒷면에서 여덟 코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줄 만들어 놨던데 위에서 네 코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코씩 넣으셔서요, 이 마지막 줄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줄마다 네 코씩 넣어서 끝에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반을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하실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장식으로 테두리단을 하나 넣습니다. 짧은뜨기를 넣을 거고요. 이 짧은뜨기에 들어간 색상은 이 꽃잎에 들어갔던 색상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빼뜨기를요. 새로운 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실은 계속 쓸 거라서 그냥 밑으로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짧은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가 한 단은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색상을 안 넣어주실 분들은 흰색으로 짧은뜨기 한 단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코에서도 짧은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옆에 코에서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각각의 코에다가요,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떠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을 떠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두리단을요, 이렇게 장식단을 분홍 색깔로 해서요, 짧은뜨기가 한 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사슬 하나 주면서 기둥 골렸던 그 자리에다 바늘 찌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실 내려놓으시고, 이 밑에 있던 흰색 실 있죠. 우리가 아까 뜯어내요. 걔를 다시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고요. 이 흰색 실을 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또 바꿔준 거고요. 여기서 다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코가 늘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같은 코 개수로 코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색상 분홍 색깔로 떴던 애는요,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식으로 들어갔던 애도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선을 한 면을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두툼한 형식으로 호빵 수세미가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요,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코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로요, 그대로 한 단을 더 떠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으로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마지막 단까지 떠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기둥코로 사슬 3개 있던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빵의 옆면이 다 나온 거고요. 옆면까지 나오고 나시면은 여기서
코를 줄여주실 건데요. 혹시 이 호빵을 더 두껍게 뜨실 때는요, 이 옆선을 좀 더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단 정도를 코 늘림 없이 떠주셔도 되는데요. 아마 그러면 너무 두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호빵의 옆선 부분까지 다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코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를 줄여주셔야 돼서 우선은요, 줄임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선은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제 줄임단 첫 번째 줄임단은요, 두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아뜨기를 할 거라서 하나를 걸어주시고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고리는 3개가 걸리고요. 그렇게 되시면 한 번에 또 쏙 빼주시면서 코를 줄임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가셔서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또 하나. 그래서 두 코를 떠주시고요. 두 코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는 코를 모아주세요.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갈 거라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걸어주시고요. 옆에 코로 가셔서 한 번만 빼시면서 또 걸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쏙 빼주시면은 두 코가 모여서 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뜨고 코 줄임이 들어가고요. 두 개 뜨고 코 줄임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로 여기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예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줄임단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임단 들어갈 건데요. 우선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 이제는요, 하나 뜨시고 난 다음에 코줄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코에서 하나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셔서 그 옆에 코에서도 또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세 코, 세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요. 한 번에 또 쏙 빼주시고요. 실을 감고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떠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이렇게 하나 걸고요. 그 옆에 코로 가셔서도 또 걸어서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또 쏙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서 또 하나, 그래서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코를 줄임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뜨고 줄여주시고 하나 뜨고 줄여주시고 하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또 두 코를 모아서 뜨면서 끝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둥코로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이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이 오므라들었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코는 전부 다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단을 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두 코 모아뜨기로 전부 다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갈 거라서 모아뜨기 기둥코로 사슬은 두 개만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코에서 바늘을 찌르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빼신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빼주세요. 그래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 코로 또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자리에 가셔서도 또 걸어주세요.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또 쏙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마지막 자리까지요. 또 두 코 모아뜨기로 전부 다 떠서요. 이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코 모아뜨기로 마지막 끝에 자리까지 다 왔고요. 이제 이렇게 두 코가 모아서 떠졌습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사슬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단 더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서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부분까지 다 내려온 거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떠주시고 나면은 구멍이 아주 좀 작게 날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은 실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짧은뜨기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로 한 단을 더 떠서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다 떴고요.
이제는 여기 두꺼 모아뜨개 했던 자리 위에 이렇게 사슬이 있는데 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요. 코에다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 코가요, 이제 가운데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선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옆에 코로 가시면서 실을 하나 끌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자리로 이 코로 가셔서 또 실을 하나 끌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쏙 빼서 짧은뜨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 가시면서도 또 하나의 코를 땡겨 오시고 그 옆에 자리에서도 코를 이렇게 당겨서 같이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삭 당겨주시면서 이 입구를요 완전히 이제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마지막 자리 비슷하게 가면은요 안에서 넣으셔서 그대로 실을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 짧은뜨기 코가 너무 작아서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싹 당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거의 입구가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실을 하나 당겨서요. 이 가운데로 완전히 이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꿔서 한번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실까지 해서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질 실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잘랐고요. 앞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코스모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앞에 꽃잎에 테두리 단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으로 파릇파릇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실이라서요. 이 안에다가 구름솜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뚱뚱한 모습을 만들어줬는데요. 우리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 실이 단단해서 그대로 이 모양이 잘 잡힙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을 가지고 고리를 만들 건데요. 고리가 달릴만한 위치,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 이게 이제 옆선의 가운데쯤이잖아요. 그래서 전 이 분홍색쯤 라인에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꼬랑지가 끝난 실이 있는 쪽이요. 그쪽으로 바늘 머리가 이렇게 쏙 나와서 바늘 머리를 이렇게 쏙 빼서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쏙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쏙 끌어서 지금 고리 위치가 있는 쪽으로 실을 좀 다 당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여기 안에가 너무 바삭 당기면 이게 울죠. 그러니까 편편하게 펴주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고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슬 17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 15, 16, 17. 이렇게 이제 길게 사슬을 하나 준 다음에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하나 할 거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바삭 당기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을 이렇게 쏙 빼주시고 이 꼬랑지 실은 다시 이 호빵 안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바늘 넣으셔가지고요. 이 꼬랑지 실을 안쪽으로 끌고 오세요. 이렇게 저 안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요. 여기서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잘라서요. 이제 이 안으로 자투리 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까지 만들어서요. 코스모스 호빵 수세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호빵 수세미는 실 정리하실 때 이 안에다 다 넣으시면 돼서요. 그 부분이 좀 엄청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빵은 만드는 방법도 수월하게 해서 코스모스 모양의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우리 일반 실,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은 보통 크기가 13cm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시고 작다 싶으시면 옆선에 이 짧은뜨기 자리를요 한길긴뜨기로 바꿔서 크기를 더 키워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